Yo, what's up? It's Noma Times. 안녕하세요, Noma Times의 노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콘텐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옷을 어떻게 입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아이템은 사두면 좋겠다 하는 거를 가지고 좀 스타일링 같은 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얼마 전에 산 이 아이템입니다. 제가 입고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아이템인데 점프수트예요. 디키즈의 점프수트인데 디키즈라는 브랜드는 원래 사실 그거 알아요? 자동차 브랜드로 시작했던 브랜드라는 거? 어쨌든 이게 워크웨어로 미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인데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워크웨어 중에 하나입니다.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카라트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카라트 잘 몰라요. 디키즈도 솔직히 제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몰라요.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. 우선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샀는데 가격대가 굉장히 싸요. 4만 원대라서 여러분들도 사시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아이템을 갖고 여러분들이랑 점프수트는 이런 식으로 저는 입는다라는 거를 좀 소개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제가 산 사이즈는 우선 X라지 사이즈고 X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한 183 이상이신 분들이 사는 거를 권장합니다. 굉장히 길고 커요.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사이즈가 엑스트라 스몰부터 시작해가지고 2X라지까지 나오는 브랜드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 계열의 티셔츠를 받쳐 입거나 아니면은 탱크탑을 같이 입을 것 같은데 우선 핏은 이래요. 그냥 이렇게 입어도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굉장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입으면은 정비사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입고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랑 오늘 해볼게요. 이 점프수트에는 에어포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. 진짜 좀 뭔가 일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냥 멋스러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 밑단을 안 접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기장이 길다고 해가지고 밑단을 접으셔도 되고 뭐 수선을 해도 되고 근데 디키즈 점프수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장이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배기합니다. 왜냐면 점프수트가 이렇게 배기할 수밖에 없는 게 팔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배기할 수밖에 없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옷들을 입는다면은 이런 청자켓 만약에 이런 청자켓을 입는다 하면은 반스 같은 신발을 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스를 신으면은 이런 느낌이 나온다. 이 점프수트의 느낌이 되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쪽에 버튼 한두 개만 잠가줘서 좀 더 멋스럽게 그냥 연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반스 같은 컨버스나 이런 캔버스 소재 신발들을 신으면은 아무래도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좀 더 자기는 아 뭔가 그래도 좀 패셔너블 해 보이고 싶어 하면은 너무 타이트한 자켓들 말고 오버사이즈한 자켓을 입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입었을 경우에 이런 반스도 괜찮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타비 신발 있죠? 타비를 신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우선 어쨌든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얇은 소재에 그냥 걸쳐 입을 수 있는 자켓을 입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좀 귀여운데? 그냥 가지고 와봤는데 나쁘지 않은데요? 이 브랜드는 한국에서 만드는 브랜드인데 홍대에 있는 베레미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자켓이에요. 반다나 패턴이 귀여워가지고 작년에 사뒀는데 생각보다 막 자주 입게 되는 옷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가다 한 번씩 기분 전환할 때 입어주면 아주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되고 아무래도 근데 반스가 좀 더 여러분들이 구하기 쉬운 신발이고 가격대도 저렴하니 반스를 신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반스에도 솔직히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귀엽잖아요. 편안한 느낌? 과함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디건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실 거잖아요. 그냥 이런 가디건을 입으셔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아요. 이런 느낌? 아무래도 이런 점프수트를 입으시는 분들은 워크웨어 같은 걸 좋아하실 테니까 이런 바버 자켓 같은 거를 같이 입으셔도 솔직히
되게 괜찮거든요. 같이 입었을 때 아무래도 이게 밑에 통이 넓다 보니까 좀 이뻐요. 이런 자켓들은 솔직히 좀 타이트한 바지랑 입었을 때 별로 안 이뻐요. 그냥 바버나 뭐 벨스타프 이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좀 더 펑퍼짐한 바지랑 입었을 때 좀 더 멋스럽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든 상관은 없어요. 그리고 옷을 막 놓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런 스카장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도 스카장 하나씩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스카장에다가 점프수트를 입어도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점프수트가 생각보다 어려운 옷이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대충 막 입어도 좀 이쁘거든요. 어른들은 보면은 좀 웃을 수는 있어요. 패션은 자유입니다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이게 좀 심심하다 하시면은 안에 티셔츠를 입지 말고 이런 탱탑을 입고 이런 반다나 같은 거 해도 솔직히 좀 귀여울 것 같아요. 아닌가? 이건 좀 잘 모르겠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어도 막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잘못하면 진짜 좀 복고복고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는 추천하지는 않을게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점프수트를 좀 이런 식으로 옷을 입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점프수트 하나 사시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 디키즈의 가장 기본 모델인데 여름용이라서 진짜 얇아요. 보기보다 막 두껍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나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비디오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. You guys, peace out!